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1995년 9월 1일에 출시돼서 출시 25주년을 맞이한 갓겜 레이맨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레이맨의 역사 넘어갈게요. 레이맨 이 오프닝 들어가면 이제 이 브금이 나오죠? 네, 이 브금이 나오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그 MS-DOS 시대 게임 중에서 그래픽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요. 배경음악 퀄리티도 진짜 거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레이맨을 시작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보통 이 브금을 듣죠. 이거. 진짜 이 브금 들으면 진짜 막 게임 오프닝 하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배경음악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브금인 이거예요. 밴드랜드 들어가면 그 브금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웅장웅장한 그 배경음악. 그렇고요. 어쨌든 스토리 흐름은 되게 단순해요. 악당이 레이맨 세계를 망가뜨리고 레이맨이 뭐 베틸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요정들 뭐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적을 물리치고 보스 격파하고 세계를 구하는 단순한 권선징악 세계의 그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레이맨 시리즈를 강렬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동심을 파괴하는 게임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이 아주 동심을 파괴해. 그래가지고 자. 1995년 9월 1일. 이제 미셸 앙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아타리 재규어판을 최초로 발매를 해요. 그리고 이게 1995년 12월 PC 버전으로도 발매가 돼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이제 CD-ROM 디스크에 이제 깔려가지고 그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서 매직스테이션 PC를 구매하면 아예 번들로 정품을 제공했었죠. 그래서 나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MS-DOS 버전에서 동작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서는요, 그 윈도우즈 95에서 MS-DOS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95에다가 이제 CD-ROM 넣으면 95하고 98에서는 이 자동 실행이 제공이 됐었죠. CD를 넣으면 그 윈도우즈 95에서는 CD를 넣으면 그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이 막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다 셋업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처음에 CD를 넣으면 이제 셋업 파일이 그 지원이 됐었죠. 셋업 파일이 그 자동으로 실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3.1에서는 그 뭐냐 MS-DOS로 나가야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음악상, 최고의 애니메이션상 등을 수상한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플레이스테이션 기종 중에서 최다 판매 게임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어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기판 하나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도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닌텐도랑 소니가 공동 제작하려던 슈퍼 패미컴 CD룸의 확장 기기가 대상이었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와버리면서 슈퍼 패미컴이 CD룸으로 확장되려던 계획이 취소가 돼요. 슈퍼 패미컴 기반의 게임, 여러분들 아시죠? 슈퍼 마리오 월드. 그렇구요. 그 다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아타리 제규어, 세가 세턴 등으로 좀 그런 노선이 그 전환이 됐죠. 자, 국내 슈퍼마리오 유튜버 중에 유명했던 분이 최고기님이 있죠. 요즘은 슈퍼마리오 잘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맨 1, 레이맨 GBC판. 이런 건 이제 2D 그래픽이었고, 3D 그래픽이 나왔다가, 새로운 엔진 기반의 2D 그래픽으로 다시 그 회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닌텐도 3DS 쪽으로도 이식이 되고, 이제 모바일 전용, 뭐 애플 아케이드용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레이맨은요, 최신 버전으로 올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최신 버전이 쉬워진 이유는요, 무한 라이프, 자동 중간 저장 기능 등이 추가가 됐어요. 이 레이맨 리뎀션이라고 이제 팬게임이 나온 게 있는데, 무한 라이프 기능이 있고 자동 중간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레이맨 메인 시리즈. 메인 시리즈는 이제 이렇게 있고요. 레이맨 1, 레이맨 2, 레이맨 2 대탈출,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레이맨 3 후드럼 대소동, 레이맨 오리진, 레이맨 레전드. 뭐 이게 메인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스핀오프 버전들이 있어요. 이거 레이맨 플러스라고, 이거 국내에서 그 레이맨 CD 판매할 때 굉장히 그 많이 판매되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레이맨 플러스가 판매량이 좋았던 이유는요, 그 기본 그 레이맨 1하고 그 약간 진행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레이맨 1처럼 생긴 그 길들을 찾아가면서, 미로를 찾아가면서 중간에 뭐 영어 단어를 짜맞춘다든지, 영어 단어를 듣기 평가를 한다든지, 철자법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숫자를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덧셈 문제도 있고 막 곱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테이지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테이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브레인 게임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레이맨 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은근히 판매량이 많았어. 근데요, 레이맨 1 수준으로 길이 어려운데, 문제 한번 틀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았다. 대신에 한국어가 음성 지원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맨 디자이너, 뭐 레이맨 뭐그 뭐냐, 레이맨 포에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레이맨 콜렉터 시리즈가 이제 스핀오프 버전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이맨 그 잉글리시, 레이맨 뭐 프렌치, 레이맨 M 뭐. 그래서 레이맨을 통해서 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레이맨 골프 게임도 있었고요. 뭐 되게 시리즈가 다양해요. 그렇구요. 이제 핫본팩, 레이맨 골드 시리즈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맨 포에버, 레이맨 1맵 에디터, 새로운 스테이지, 뭐 레이맨 2 메이킹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뭐 버전이 있었고, 그 레이맨 컬렉터, 그 여기 있었던 레이맨 포에버에서요, 지도 60개를 추가한 타이틀, 그 지도 60개, 그 60레벨, 그 60레벨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맨 디자이너,
레이맨, 60 레벨즈, 그리고 레이맨 바이 히스 팬즈.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레이맨 콜렉터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레이맨 1을 포함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10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윈도우즈 버전으로 나온 게 레이맨 옵티멈 시리즈가 있어요. 다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지 동작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워요. 레이맨 옵티멈.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맨 하면 레이맨 엽기토끼 시리즈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엽기토끼 그 마시마로하고는 예, 전혀 다른 토끼예요. 그 레이빙 레비드. 뭐 그런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맨 1 시리즈가 왜 이렇게 악명이 높은지. 일단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그 경악의 난이도고요. 그 별도의 튜토리얼 스테이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첫 스테이지부터 몇 번은 죽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시각이 좁아서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사실 파악이 안 돼요. 그 위하고 아래를 많이 볼 수가 없고요. 그 앉아서 공격할 수 없고요. 적이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스들은요, 무작정 맞힌다고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맨 1 기준으로 총 6개의 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렉툰의 도움을 얻어야 미스터 다크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렉툰들을 전부 다 탈출을 시켜야 돼요. 일렉툰들을 전부 다 탈출을 시켜야 되고 그 가장 빠른 길에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구석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한 번 갔던 길을 막 갑자기 띠링 하고 그 뭐냐 다른 스테이지가 그 뭔가 새로운 길이 생겨. 그럼 새로운 길이 생기면 뭔가 보너스 아이템이 생기거나 그 감옥이 있는 그 길을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석대로 모든 아이템을 획득하려면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 레이맨 모든 아이템 획득 그게 아마 2시간 반? 한 그 정도 걸렸나? 그리고 스피드런 플레이스테이션 기준으로 현재까지 9월 1일까지 기준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기준 최단 기록은 1시간 17분 41초. 그 벨기에 그 텍스테라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유저가 있어요. 이 텍스가 그 스피드런.com 그 레이맨 관련 그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PC 기준으로 1시간 20분 9초가 최단 시간 기록인데 PC 기준 기록은 네 대한민국 유저가 최단 시간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분은 가끔 내 방에도 방송 조용히 보러 들어오세요. 채팅을 자주 안 하셔서 그렇지. 자, 그러면요. 이 그래서 레이맨 세계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맨 세계가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내가 스크린샷을 따로 찍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 때 써야 되겠다. 어쨌든 이거 썸네일 만들 때 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여기 레이맨 3개를 보면요 그 지도가 여기 이쪽이 더 드림 포레스트 꿈의 숲 그리고 이쪽이 밴드랜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에요. 이쪽이 밴드랜드 이쪽이 밴드랜드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블루 마운틴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가 하나 이쪽에 따로 있긴 한데 여기
요렇게가 픽처시티, 사진도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스콥스 동굴. 여기가 조회가게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스콥스 그 종류석 최종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캔디 샤토. 미스터 다크의 세계 라고 하는데, 요 끝에는 요 끝에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레이맨 리뎀션 시리즈에서는 조금 그 요 끝에가 바뀌어요. 그래서 스콥스 동굴을 일로 올라가고 이 끝에를 플레이토피아 지도를 만들고, 여기 뭐 다크레거시 나오고, 그리고 여기를 진짜 캔디샤토 세계를 만들고, 요 정상까지를, 그리고 여기 태양 쪽에 이 파이널 슈다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파이널 슈다운 이 세계를 그 만들기도 했죠. 파이널 슈다운 세계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막 세계를 개선해서 만들고 해가지고 그 레이맨 플러스 지도가 또 따로 있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맨 세계 지도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현실적인 지형 배경으로 한 세계가 있고, 동화 같은 지형을 배경으로 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꿈의 숲. 꿈의 숲이라는 스테이지가 처음에 바로 이 배경, 이 부금을 시작하는 스테이지죠. 이 부금을 시작하는 스테이지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주먹으로 공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처음부터 이제 점프, 뭐 기어가기, 뭐 이런 기본적인 기술만 할 수 있다가 주먹으로 공격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그 플랫폼에 매달리는 기술, 뭐 주먹을 쥐는 기술, 이런 거를 그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예요. 약간 처음에는 튜토리얼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보스 스테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스테이지가 밴드랜드가 있는데, 부금은 이거죠. 참 부금은 되게 평화로운데 스테이지는 막장인 네, 그런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서는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중간에 헬리콥터 파워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곳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전 더블헤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지가 진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마운틴이라는 그 세계는 이제 아마 아 네, 이 부금으로 시작하죠. 이 부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 여기는 산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달리기가 획득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사진의 도시. 네, 이 브금으로 시작하죠. 여기도 브금이 되게 평화로워요. 되게 평화로운데 뭔가 힐링하는 브금인데 스테이지는 졸라 괴롭죠. 근데 더 이상의 뭐 새로운 파워 부여는 없어요. 왜냐면 스페이스 마마를 클리어할 때쯤에 베틸라 요정이 미스터 다크한테 납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파워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콥스의 동굴. 네, 이 브금이죠?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 이 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흔히 그 암흑동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감옥 102개를 모두 다 열어야지 엔딩을 보거든. 그래서 감옥도 없고요. 그 프라이팬 컨트롤. 그래서 이 진짜 여기 최종 스테이지. 최종 스테이지는 이게 아니고 네, 이게 브금이죠.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그 보스전 브금이 이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딩을 보면요, 이제 엔딩 크레딧은 되게 이런 평화로운 노래가 나와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레인맨 리뎀션이라는 팬게임이 있어요. 핀란드 출신의 팬이 만든 거고요. 비공식 팬게임인데 이제 2020년 그 레인맨 25주년을 기념해서 네, 2020년에 나왔고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게임 메이커를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작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레이맨 1시리즈의 기본 스테이지 기반으로 확장을 했고요. 플레이토피아라는 새로운 세계가 도입이 됐고, 기본 능력은 모두 갖고 시작하지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링이라든지, 프링이라든지, 등의 그런 보조 플랫폼, 이런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일렉툰을 구출한 숫자에 따라서 기본 체력을 일씩 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캔디샤트하고 별개의 엔딩 스테이지가 존재하고요. 일렉토는 모두 열면 다크레거시가 열려요. 이제 마법사 보너스 스테이지가 이제 대폭 확대가 돼요. 그래서 뭐 보스러시라든지 트루보스러시라든지 이런 스테이지를 세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피드런 관련 기록이라든지 각종 뭐 이스터에그 찾아내기, 특정 스테이지 몇 초 안에 클리어하기, 뭐 특정 스테이지 한드도 맞지 않고 클리어하기, 뭐 이런 등등 업적 찾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리뎀션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근데 진짜 팬게임이 맞는 것 치고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기존의 레이맨 1 시리즈에서 세계를 확장시킨 것 정도가 아니고 그 HD 화질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HD 화질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약간 중간에 자동 저장 기능도 있고 라이프 무한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라이프 게이지 무한 및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서 그거 자체는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다고 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끝장나게 어려운 건 똑같아요. 난이도가 끝장나게 어려운 건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저도 그래서 한때 고생 좀 많이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레이맨 출시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번 유비소프트하고 레이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쫙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컨텐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유비소프트가 상당히 갓기업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네 그런 갓기업이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컨텐츠였어요. 사심역사 컨텐츠 나름 꽤 그런 유익한 거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 사심역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제 오늘 이따 한 5시간 뒤에 김광현 선수 선발 경기인데 제가 컨디션을 봐가지고 내가 오늘 낮에 이제 그래픽카드 배달 오는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는 시간 동안 그 글쎄요 한번 레이맨 1 출시 25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한 바퀴 정주행을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